자,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773번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45도, 15도, 75도, 86도 여길 때 BD의 길이, 요 길이 구하란다. BD의 길이의 X 일단 얘를 구해봅시다. 자,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뭐 대각의 합은 180도다 뭐 이런 것들을 쓸 거고,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 일단 원주가 이 같아야 되잖아 얘들아. 자 일단 여기에 8루트 6 얘를 알아. 얘를 아는 거 보니까 이 각을 알아야 되겠네. 그래서 이 각을 알려고 보니까 지금 호 AD에 대한 원주 호 A 아이고 미안 호 AD에 대한 원주각이 지금 몇 도야? 75도지. 자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. 그래서 얘도 몇 도다? 75도다. 그 말은 이거 전체가 몇 도다? 90도다 되겠나? 자 그래서 결국 8루트 6에 마주보는 각이 90도라는 걸 알았고, 그 다음 나는 이 X에 대한 마주보는 각 X에 대한 대각 요각을 알아야 되겠지. 지금 얘가 45도인데 자 호 CD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서 보면 15도란다. 그럼 호 CD에 대한 다른 원주각인 얘도 15도겠네.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. 그래서 이 전체 각에는 몇 도니? 60도겠다. 자 그럼 자 원 안에 있는 삼각형에 대해서 자 누구에 대해서 사인 x랑 마주보는 각이 지금 60도거든. 그래서 사인 60분의 x가 어차피 이 r이고, 그 다음 아까 여기 다른 삼각형 이 삼각형 abc에 대해서 사인 90도, 이게 지금 전체가 90도지. 90도 분의 8루트 6이 얼마야? 또 2R이지. 그럼 이봐, 내접하는 반지름은 어차피 똑같, 외접하는 반지름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얘랑 얘가 같은 거겠다. 자, 그래서 사인 60분의 X는 사인 90분의 8루트 6이고요. X는 8루트 6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답은 12루트 2가 되겠습니다.